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 가지 개발을 하면서 이번에 이제 다리미 아이 스튜디오 시리즈가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작년에 했던 이 스튜디오, 또 M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 아이 스튜디오라는 그 캐테고리 안에서 여러 가지들을 했었는데 이번에 M 스튜디오가 너무 기능이 좀 어렵고 아이 스튜디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스튜디오에 쓰는 거라고 하면 대중적인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이 스튜디오는 크로마키도 좀 없고 아무 데서나 쓰기는 좋지만 좀더 프로페셔널한 가상 스튜디오 맛이 약해서 M 스튜디오라는 것을 전문가 스위처 믹서, 비전 믹서 시장이라고 봤다면 M수 P는 그 아래 프레젠테이션 전용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식으로 만들어서 좀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익숙했던 그런 장비로 보이도록끔 한 장비가 M수 P다. 저는 지금 M수 P로 여러분에게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저 장면은 M스튜디오 메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M스튜디오와 M수 P를 분리시켜서 개발한 이유는 더 쉽게 기능은 많지만 일반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다 M수 P로 되기 때문에 가격도 좀 낮추고 또 지원하기도 좀 편안하고 사용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하게 만든 그런 장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그 M스튜디오라는 제품을 그 VR 비전 믹서다. 아마 이저 방송을 잘안 해보신 분들은 비전 믹서, 프로덕션 스위처 같은 것에 익숙하지가 않겠지만 저는 감히 다리미 M스튜디오는 비전 믹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비전 믹서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버추얼 기능이 약한 것을 이번에는 과감히 보완해서 가상 스튜디오 기능이 강력하면서 또 비전 믹서에 해당하는 거, 3D 효과 이런 것을 자유자재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 자료가 조금 영어가 많아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불편할 수가 있겠는데, 뭐 한글로 해도 마찬가지 같기 때문에 조금 일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해외 파트너들에게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쓰게 된 것을 양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M스튜디오를 개발하는 배경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장비들이 지금 PC 기반으로 하는 편리한 스위처 중에서 그 M스튜디오는 원래 방송용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이스튜디오 V스 다 마찬가지인데 방송용에서도 특별히 그 인테그레이티드 비전 믹서, 비전 믹서와 트래킹 버추얼 스튜디오, 지금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을 대개 해서 비전 믹서, 스위처, 그 다음에 3D 효과기, 버추얼을 종합적으로 하는 장비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없겠는가. 또 가격도 지금 시장에 있는 그 통합 시스템 구성했을 때에 거의 억대 이상이 나가는 것을 1,000만 원대로 가능하게 할수 없겠는가 해서 만든 것이 이 M스튜디오 비전 믹서다 보시면 되고, 이 M스튜디오는 사실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M수 P이고 M스튜디오를 할수 있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기능들을 일반인들이 편하게 쓰게 만든 장비, 뭐 아주 일반인은 아니죠. 다수의 방송에 그 아이디어가 계신 분들은 할수 있게 만든 것이 M스튜디오다 이렇게 하고, 특히 그 소셜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페이스북, 유튜브, 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요즘 CNN에서 많이 하고 있는 현장 나오세요 할때 스카이프로도 많이 하고 하는데, 바로 이런 소셜 미디어에 의한 양방향 화상 회의 솔루션과 그렇게 IP로 날라오는 네트워크로 SNS로 오는 상대방을 바로 이 버추얼 모니터나 또이 가상 자리에 놓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인터랙티브 실시간 원격 그 중계차 기능들을 포함시키면서 이제 만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그이 스튜디오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 3D 전문가 없이 3D 스튜디오 전문가 없이 쉽게 여러분들이 그냥 아이스튜디오 안에서 엠스튜디오 안에서 아이스튜디오에서 한 것처럼 쉽게 편리하게 스튜디오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입니다. 한번 제가
지금 이 엠스 피안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저 뒷부분의 배경을 바꿔온다면 먼저 여기에 그 약간의 이러한 방식으로 야외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완전히 이러한 스튜디오로 변화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색상을 조금 바꿔서 오늘의 분위기를 조금 더 이렇게 가라앉히게 저녁이고 하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기능들이 다 종합적으로 지원되고 이것은 M스튜디오, M스P 모두에 지원되고 있는 기능들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저희가 그 스튜디오를 바꾸기 위해서 다른 환경, 즉 이런 그 환경을 바꿨을 때에 즉시 저는 다른 분위기가 되고 거기에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가리게 되면 마치 제가 스튜디오가 멋진 이런 공간에 있는 것처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보여드린 것과 같은 그 스튜디오 제작을 그 마음대로 원터치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하신 분이 원하는 시간에 할 수 있게 하는 기능들을 우리는 3D 저작기구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디자인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하실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물론 이 기능은 다른 데서도 쉽게 가능할 것 같지만 사실상 그걸 가지고 프로페셔널하게 이렇게 만들어보면 새로운 엔진이 아니고서는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은 가상 스튜디오라고 하는 회사들의 이그잼플들을 보면 굉장히 단순한 세트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러한 기능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 M스튜디오에 있어서 이것을 그 다양한 곳에서 강의를 하고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모바일로 쉽게 운송 중에 노트북이든 혹은 트랜스포테이션 기능을 갖게끔 만든 이동식 장비 안에 탑재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됩니다. 저는 지금 그 M스튜디오에 있어서의 비전 믹서 기능을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보통 이 4개나 5개의 모니터를 M스튜디오에 연결하고 카메라도 4개나 5개를 연결하고 또 출력이 TV 있을 땐 TV 화면도 연결하고 이 화면에는 이렇게 뭐 증권시세 방송을 하면 증권시세가 또 스카이프로 상대방을 화상회의를 한다면 상대방이 이렇게 다 입력을 하고 이것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로도 라이브 방송이 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만들 수 있고 따라서 첫 번째로 이 M스튜디오의 기능은 스위처 기능으로 기존의 방송실 안에 이렇게 여러 대의 카메라가 있으면 스위칭을 많이 하죠. A 카메라냐 B 카메라에게 스위칭하는데 참고로 제가 한번 이 화면에 스위칭을 해보면은 지금 제가 방송을 하고 있는 그 이 환경이 A 화면이죠. 이 지금 제 강의자 부분의 스위칭도 되고 또 제가 한번 여기에 있는 그 다른 버추얼 모니터 안에 지금 그 M스 화면을 보여주게 되면 이러한 화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 있는 스크린의 스위처를 이걸 누를 때마다 변하게 되는데 한번 제가 여기다가 이러한 카메라를 하면은 제가 앉아있는 사무실 환경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이러한 카메라를 하면 제 자리에서 저 앞으로 제가 보고 있는 왼쪽의 화면 출력 화면 또 이렇게 이런데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넣고 양방향 회의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 노트북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노트북 인풋만 늦게 연결하게 되면 다시 제 노트북에 있는 제 책상에 있는 것이 오기 때문에 M스튜디오는 제가 있는 이 강사 자리에 스위칭 또 이 가상 모니터에다가 여러 가지 바꿔서 이쪽에다 스위칭을 노트북이든 카메라든 할 수 있는 VR 믹서 기능을 3D 효과 지금 커지고 작아지는 것과 동시에 할 수가 있고 지금 여기 나오는 이 화면을 만약에 제가 큰 화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화면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해서 거기에다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림을 보이거나 혹은 거기에 그 제가 나오는 이 환경 크로마키로 잡고 있는 환경 또 상대방의 그 저 앞에 제가 보고 있는 환경들을 이렇게 일반적인 방식에 의해서 카메라 스위칭을 하면서 강의를 제가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버추얼 믹싱 강의로 하게 되면 이렇게 바꿔주면 바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것 같은 화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버추얼 공간으로 올라가는 이것이 다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지금 제 방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노트북을 보여주면 이렇게 노트북 환경에서 지금 보인 것처럼
풀스크린 화면 방송국에서 많이 하는 이분을 보이다, 전체를 보이다, 또 여기 아나운서를 보이다 하는 장면을 하면서 이것이 실시간으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갈 수도 있고 또 버추얼 공간으로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저희가 같은 크로마키 기술로 박인지 아나운서가 했던 그 MBC 날씨 방송에 해당하는 것인데, 그러한데 쓰인 똑같은 기능을 M스튜디오에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고화질의 크로마키를 지금 제가 쓰는 이런 방과 같은 상황에서도 할 수 있게끔 완터치로 세계에서 유일한 크로마키 알고리즘을 저희가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상의 환경과 실제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스위칭, 믹싱을 하는 방송의 문화는 지금 다름이 만든 새로운 방식으로 그동안에 획일적으로 사용되어진 방송국의 방송 문화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저희가 이와 같은 스카이프나 원격지와 연결이 되는 방송을 하는 의미는 그동안 원격지의 현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현장에 있는 그 아나운서와 연결을 하는, 즉 중계차라는 것이 갔어야 했습니다. 이 중계차는 마이크로웨이브나 위성을 통해서 현장에서 이쪽까지 보내주게 되는데, 한 방향은 잘 되지만 다른 방향이 늦기 때문에 현장에서 실시간 이쪽 상황을 보지 못하는 단점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요즘 SNS 기능을 이용하게 되면 HD급 또 UHD급 양방향 화상회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 스카이프나 줌을 이 장비 안에 그대로 가져오게 해서 이 화면을 하나 인풋으로 받아서 합성해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방의 그림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화면에 이렇게 하는 것을 M스튜디오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어떠한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도 가져와서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그 전환, 즉 제가 지금 이렇게 페이스북을 여기다 했다. 그러면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이는 이 화면에서 그 화면에 보이는 내용들을 마음대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은 그 내용을 가진 여러분의 실시간 양방향 대화를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예제는 제가 여러 차례 선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시 노트북으로 돌아와서 이 노트북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이와 같은 실시간 스위칭, 가상 스튜디오 기능, 그리고 원격지와 양방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장비를 이용한 많은 방송사들이 그동안 답답한 현장 나오세요 하면 3초 4초 기다려 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실시간으로 마치 옆에 있는 사람처럼 전 세계 공방복국에 스마트폰만 있으면 현지와 연결하는 방송 문화를 저희가 만들게 되는 그러한 M스튜디오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점을 정리해보면 M스튜디오는 어떠한 인풋이라도 가능하게 됩니다. 방송국에 있는 SDI 인풋, HDMI 인풋, 2K, 4K를 다 연결할 수 있고 파일들, TJ, PNG, JPEG, MPEG, AVI, 플래시, 미디어 파일들을 마음대로 넣으면서 미디어 컨트롤, 즉 스타트, 스탑, 리와인드를 할 수가 있으며, 윈도우스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하는 다양한 웹사이트나 혹은 여러분 프로그램, 포토샵을 가르친다, 또 여러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더라도 갈 수 있게끔 하고, 양방향 기능의 스카이프 행아웃을 그대로 연결시킬 수 있는 특수한 방식을 만들므로써 어떠한 여러분 쓰고 있는 방송이다, 화상회의다, 원격 강의다 하는 툴들을 그대로 M스를 통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여기에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프로세서를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직접 만들어 넣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능에 의해서 여러분은 PPT 프레젠테이션이나 E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이나 E스튜디오가 아니죠. E스튜디오 이용해서도 할 수 있지만 물론 M스튜디오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자유자재로 하는 Any Input 파일 프레젠테이션이 가능하고, 이 안에는 스위처 믹스, 아까 보인 것처럼 스위칭, 믹싱, 또 지금처럼 이렇게 두 개를 합하거나 하는 것들이 다 돼서 M스튜디오 네 개의 가상 씬, 즉 지금 M스튜디오 P로 하기 때문에 세 개의 씬을 하고 있는 기능들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위처 믹서로 일반적인 방송을 하고 있지만
그런 스튜디오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력한 트랙리스, 다림이 만들었던 특허를 전 세계가 지금 사실은 활용하고 있는데, 이 트랙리스 기능에 의한 3D 버추얼 스튜디오 기능을 집어넣어서 어떠한 장비보다도 편하고 편리하게 여러분이 가상 스튜디오의 카메라를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보이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만약에 약간의 카메라를 바꾸고 싶다, 마치 카메라맨이 카메라를 바꾸듯이 이렇게 바꾸게 되고, 또 거기에서 모니터의 배치를 바꾸려면 그 자리에서 키워주거나 줄여주거나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능이야말로 완벽한 버추어 스튜디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PD가 전문가의 3D 디자인 없이 이런 강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새로운 기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 버추얼 스튜디오 스위처 믹서의 최종적인 출력단을 라이브 비디오 방송국에서는 HDMI나 SDI 아웃풋으로 아웃풋 시켜주고, 또 여기 SDI 아웃풋이나 또 모니터들로도 보여주면서 또 리코딩을 해서 여러가지 형태의 포맷으로 AVI다 MPEG이다로 만들어줄 수 있음과 동시에 그 아웃풋을 단지 파일에 저장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플래시 서버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화상회의를 하는 동안 동시에 페이스북 방송을 할 수 있고 또 유튜브 방송 할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를 제공하게 되는 방송국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예는 실제 저희가 온누리 방송에서 이혜영 목사님 방송을 시연해서 한 장비를 가지고 온누리 방송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누리 교회에는 세계 최고급의 카메라 스위처 믹서들이 있어서 아침 10시 예배를 가보면 여러 명들이 정말 KBS보다 못지않은 그런 방송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M스튜디오 한 대를 가지고 더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는 이러한 예제를 보인 바가 있고, 그 현장을 이렇게 지금 그 저희가 만든 이 비디오를 통해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생략을 하기로 하고, 또 서울에 있는 SNTV의 이런 같은 그 부조실에서 이렇게 여러 명이 방송을 하던 그 공간에 한 명이 M스튜디오 하나만 가지고 선물의 신이라는 방송을 6개월 동안 실시간으로 하고 지금 새로운 방송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나오고 있는 비디오는 M스튜디오의 스위칭을 통해서 초창기 개발했던 M스튜디오 기능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 방송국 안에 스위처, 이 자막은 저희 것이 아니지만 이 라이브 방송을 이렇게 지금 서울경제TV에서 하면서 다양한 기능들을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 방송 기능들을 포함해서 이 장비는 이렇게 T케이스 형태로 만든 것만 가져가면 다양한 인풋, 아웃풋이 여기서 되게끔 오디오 믹서까지 포함돼서 있기 때문에 손쉽게 여러분이 이런 방송 환경에 카메라 인풋, 노트북 인풋, 스위처 오디오 믹서 인풋, 마이크 인풋, 또 출력단에 아나운서들이 보는 데 있는 프리뷰 프롬터 모니터를 포함해서 작동자들이 다양하게 해서 혼자서도 이 장비를 저처럼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이 M스튜디오는 이렇게 이동식으로 간단히 스튜디오, 지금 여러분이 스튜디오 공사를 하고 자리를 만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장비 M스튜디오를 가져가면 저희가 만든 새로운 디자인 특허 상품인 이런 이 모바일 콘솔 시스템에 의해서 현장에 즉시 책상 없이도 설치해서 방송하고 또 그것을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교실이나 강의실이나 이런 데 다 할 수가 있고, 또 혼자 앉아서 이 프롬터가 없을 때는 파워포인트 노트만을 가지고 자막을 보면서 자동으로 자막이 생성되는 기능을 포함해서 다양한 특허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이동식 그 패키지, 즉 여기에 있는 이 크로마키, 또 여기 있는 책상들, 그리고 모니터를 넣는 걸 가방으로 넣어서 여러분 핸드캐리로 어디든지 가고, 이러한 큰 스튜디오 한다 하더라도 이 크로마키를 저희가 제공하는 크로미디오라는 기술을 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어떤 책상이든 현장에서 방송국으로 변환시키는 마이크로 스튜디오 제품까지도 개발을 한 것입니다. 잠시 M스튜디오 기능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여기 있는 것처럼 멀티 레이어가 3D로 구성되게끔 되어 있어서 여기에 자막을 넣거나 레이어 1의 바닥을 그림에 넣고, 또 데코레이션 아이템을 여기다 넣고, 이걸 다 2D로 넣는 겁니다. 그림으로 집어넣고, 여기서 알파를 따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따가지고 집어넣으면 이렇게 아이템들이 만들어지고, 월도 이렇게 만들고, 파워포인트 이런 것도 그림으로 할 수 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이 배경이 알파가 있는 PNG로 세이브를 한 다음에 올리고 나서 이 뒤에다가는 여러분 지금 핸드폰
요새는 핸드폰이 ENG 카메라가 되는데 그걸 집어넣어서 레이어를 구성시키면 이렇게 자막도 나오고 또 거기에서 이 뒤에 여러분이 다녀온 예를 들면은 이 시드니를 보이면서 앉아서 여러분의 제품을 또 이런 버추얼 모니터에 여러 가지 상품을 설명하면서 갈 수 있는 기능을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들어갔다가 빠졌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여러분들은 여러분 현장에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버추얼 셋이라는 것을 구글에 쳐보면 굉장히 많은 회사가 5불, 10불에도 이 배경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는 프리미어용 혹은 애프터 이펙트용 세트들을 팔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다운받아서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기능을 여러분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M스튜디오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멋진 스튜디오들을 굳이 디자인을 써서 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골라서 넣고 M스튜디오 안에서 스케일, 사이징, 컬러를 다 자유롭게 실시간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방송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이 스튜디오 M스튜디오 아이스튜디오를 통해서 개인용 노트북 스튜디오 또 교실에 쓰는 M스튜디오 지금 이제 P 같은 것이 가장 적당하게 됐는데 M스튜디오 이렇게 대형 공간에서도 스위칭 믹싱이 되고 스튜디오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MOOC 강의나 혹은 HRD 강의 등을 손쉽게 실시간으로 편집 없이 만들 수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M스튜디오의 방송 기능을 프레젠테이션 기능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요즘 텔레프레젠터 여러분 화상회의 여러 큰 회사에서 주장하는 텔레프레젠스 시스템 알고 있을 텐데 그 텔레프레젠스라는 것은 이 로컬 강의실을 원격지로 지금 제가 보이는 식의 M스튜디오 방식으로 전송을 하고 그걸 똑같은 것을 스마트폰으로 보이면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폰으로 보는 강의가 교실에서 듣는 것보다 나을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는 텔레, 원격지 강의가 된다. 위키피디아에 없었던 텔레 프레젠터라는 정의를 다림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저 스크린 조금 작기 때문에 제가 모니터 스크린을 조금 확대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카메라 위치를 약간 옆으로 움직이면 안정되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게 되고 혹시 이 카메라의 각도 조정이나 또 카메라의 모니터의 프레임이 그린이라서 조금 불편하다 할 경우에는 이 모니터의 컬러를 이렇게 바꿔서 조금 더 편리한 색깔로 즉석에서 실시간으로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러한 텔레프레젠터라는 기능을 지금 전 세계에 이제 스마트 시대에 유일하게 원격지에 보여주고 방송하고 전송하고 5G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의는 선생님이든 학생이 교실에 모여야만 됐다 하던 내용을 이제는 어디든지 누구나 한 곳에 가지 않아도 어느 곳에서든 또 어디에 있는 전세계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는 텔레교실, 텔레학교, 텔레컨퍼런스가 가능한 새 기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비의 프레젠테이션을 이 장비를 과감히 이제 셀프 강의 장치로 바꾸기 위해서 네 가지의 조건을 저희가 만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강의를 하는데 실시간이 돼야 된다. 강사가 이걸 쓰는 데 있어서 전혀 어려움 없이 사용하기 편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강의가 파워포인트만 놓고 하는 강의보다 못하지 않는 비디오를 실시간 합성이 돼서 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자동으로 녹화, 전송, 컨퍼런싱 하는 다른 많은 회사들이 개발한 거와 서로 심리스 인테그레이션을 시킴으로써 이 강의는 전세계 어디나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 다른 몇 가지 특허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아까 설명시켜 드린 것처럼 VR/AR 클래스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데서 하게 하는 것이 인테리어 없이 가능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거기에 칠판처럼 그림을 그리고 글씨를 쓰고 하는 다양한 내용을 일렉트릭 화이트보드를 가상 공간에 제공하는 VR 일렉트릭 보드 기술과 또 이 카메라가 카메라맨이 가까이 가고 멀리 가게 할 수 있는 VR 카메라 기술 그리고 이 장면이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는 스마트 PD 기술의 특허를 신청해서 전 세계에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의 문화 이제 교실에서 칠판에 보여주면서 하는 강의 선생님은 항상 같은 사이즈로 하는 강의가 아니라 이렇게 커지고 작아지고 하면서 눈 맞춤이 동시에 일어나는 버추얼 하이 컨택의 강의로 수백만 수천만 명에게 여러분 강의는 눈 맞춤으로 여러분 마음을 전달하는 그런 강의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술을 저희는 이렇게 VR 스튜디오로 하는 VR 기술과 이렇게 실제 현장을 보이는 AR 스튜디오 방식의 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 이 장치는 M스튜디오는 여러분이 물론 아이스튜디오는 당연히 되는 기능이지만 여러분이 이 강의 장치를 꼭 크로마키가 있는
스튜디오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교실에 가서도 충분히 아름다운 스튜디오 강의가 가능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프레젠테이션이 스마트폰에 보이는 스마트 렉처링 디바이스로 저는 아이스튜디오를, 엠스튜디오를, 이스튜디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만든 엠스튜디오 P는 누구나 정말 원스텝으로 자동으로 자유롭게 편안하게 실제 강의를 사용하는 것보다 편리한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고 이것에 대한 이해는 여러 실제 저희가 HRD 학회에서도 협회에서도 실제 실시간 오신 분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 더 기능을 추가해서 저희는 파워포인트에 있는 이 자막, 이 강의 녹화를 해보면 파워포인트를 가져오시는 분들이 노트에 이렇게 적어서 옵니다. 각 슬라이드마다 노트로 오는데 이 노트가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그걸 보면서 촬영을 하면서 녹화를 하게 되는데 이 노트 부분을 가져다가 큼지막한 프롬터에 옆에 모니터에 그려주고 또 그 노트가 자동으로 각 슬라이드가 바뀔 때마다 엠스튜디오에 자막으로 나가게 하는 기능을 만들어 줌으로써 완벽한 여러분들이 강의를 실수 없이 할 수 있게 하는 프롬터 인테그레이티드 파워포인트 강의가 가능한 것을 개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은 멋진 강의를 앞에다 화면에 큰 글씨가 나가는 걸 보면서 그냥 읽기만 하면 강의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텔레프롬터 기능을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기능을 선보였고 더 나아가서 이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강의실에서 직접 이 장치를 써서 강의하는 그래서 이렇게 프로젝터에 지금 여러분 보는 이 화면이 그대로 나가는 그런 방식의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제스처와 포인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보여주고 있는 파워포인트에 다음 장을 바꿔주면서 강의를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의 수업 장치로 이 엠스튜디오를 새로 특허 신청을 해서 우리가 강의 장치 또 교탁 등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몇 개 교탁 회사와 지금 파트너십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 강의를 교실에서도 이걸 보여주고 또 이것을 스마트폰으로도 보여주는 스마트 강의라는 새로운 정의를 하게 되었고 이 강의는 여기 있는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칠판이 없던 시대에서 칠판이 나오면서 교육이 바뀌고 교실이 바뀌었고 이제 교실 칠판에 쓰던 것을 프로젝터와 파워포인트를 썼던 전자칠판 시대에서 지금은 그 강의를 핸드폰으로 보는 스마트 강의 시대가 됐을 때에 필요한 새로운 강의 장치로 저는 아이스튜디오 엠스튜디오 이스튜디오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에 의해서 우리는 강의를 바꾼다. 또 그 강의를 바꿀 때 양방향 수업을 하기 위해서 원격지와 연결하는 스카이프 강의를 하게 되는 기존의 스카이프 화상회의 강의를 프레젠테이션을 제가 지금 하듯이 하면서 상대방 보고서 하는 기능으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완벽한 원격 강의, 원격 교육이 일어나게 되고 또 우리가 쓰고 있는 교실 같은 데 다 이것으로 강의를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이 안이 마치 영화관 같이 되는 것들을 실제 제가 이것 현장에 적용시켜서 보여드리고 이제 이 서비스를 소량의 돈을 내면 가서 해주기도 하고 이런 장비를 여러분이 직접 사용해서 할 수 있게끔 하는 VR 강의와 또 이렇게 AR 현장에서 여기 계신 분을 이렇게 구글 캠퍼스에 가서 할 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모인 사람들의 강의를 전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 여기 온 사람도 이 화면을 보고 또 밖에 있는 사람도 같은 화면을 보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닝 코리아를 통해서 외국에서의 강의를 현장으로 보내드리는 원격 컨퍼런스를 실제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발표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저 파리에 있는 강사가 이곳에 하고 있는 이러한 강의 시대, 앞으로 강의와 교육과 이러닝의 스마트 시대에 어떻게 변화될 것에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엠스튜디오 프리젠터라는 장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프리젠터는 파워포인트 화이와 다양한 인풋들을 스위칭하면서 이 화면을 바꾸고 또 화면의 장면을 변화시키는 기능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방식은 더욱 엠스튜디오의 복잡한 여러가지 프로페셔널 기능을 줄여서 프리젠테이션을 할 때는 많이 필요하지 않고 더 쉽게 하기 때문에 프리젠테이션의 주력이 되는 칠판 한 개만 가지고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엠스튜디오 P와 엠스튜디오를 비교해보면 우선 버추얼 스크린이 하나이고 이쪽엔 두 개로 돼서 학생과 또 파워포인트 같이 보여서 원격지와이를 보이는 다소의 프로페셔널 기능을 보이고 있고 버추얼 레이어가 여기 네 개만 돼 있고 다섯 개도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게 하고 이 카메라 액션이 세 개만 해서 지금 이쪽엔 세 개만 하지만
실제 M스튜디오 4개로 조금 더 다양하게, 또 크롭 기능을 여긴 쉽게, 이쪽은 좀 복잡하게, 제가 어딜 자르거나 복잡한 형태를 만들어서 ABC 대담을 만든거나 할 때에 이 스위처 믹스에서는 그 기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기능을 집어넣고, 자막이 M스튜디오에서는 나오고 있지만 M스튜디오 P에서는 복잡한 자막까지는 나중에 편집해서 할 수 있게끔 실시간 자막 기능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가격도 조금 더 절약하고 또 사용도 편리하게 만든 기능입니다. M스튜디오 프레젠테이션은 그동안 M스튜디오 가지고 있던 스위처 믹서, 비전 믹서 기능을 다 좀 줄이고 그 기능의 일부를 여기다 넣어서 프레젠테이션 할 때의 믹싱, 아까 보여드린 스위칭, 화면을 바꾸거나 다양한 것을 보이는 기능은 스틸 가져가되 단순화시켜서 만든 것이고, 또 M스튜디오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이 버추얼 스튜디오 기능을 더 편하고 쉽게 만들게 해서 여러분이 꼭 필요한 기능들을 집어넣어서 실시간으로 되게 했고, 또 모든 것은 자동으로 실시간 스위칭이 되게, 지금 저는 책상 위에 아무런 작동이 없이 포인터로만 하듯이 스마트 기능에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 M스튜디오에 이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장치에 카메라만 커넥트 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보이고 있는 여러 가지 인터넷만 연결하면 방송이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만들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장치를 교실에 사용하는, 강의실에 사용하는, 그래서 그 강의실에도 나오고 스마트폰으로도 보이는 스마트 강의 장치로 개발했고, 이 문화를 전 세계에 보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방송하면 생각했던 스위처 믹서 프로덕션 룸에 있는 기능을 이 장비 한 대로 강사가 직접 하는 생각의 개념의 변화, 즉 강의하시는 사람이 무엇을 보이고 싶은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맞게 강의 내용을 마음대로 강사가 조정하고 변경시키면서, 또 강사가 까먹고 안 할 때는 장비가 알아서 변경시키면서 그 강의 환경을 멋지게 만드는 새로운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M스튜디오는 어느 곳에서든 여러분의 강의를 멋지게, 사무실에서도, 회의실에서도, 작은 전용 스튜디오에서도, 교실에서도, 또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방송 스튜디오도 완전히 불이 켜져서 매일 사용하는 방으로 바꾸어 드릴 것입니다. 지금 어느 초등학교에서는 저희 장비를 설치해서 일주일도 가르치지 않고 한두 번도 안 했지만 방송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강의 장치로 사용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정말 강의 저처럼 만들어서 그거를 알려주고 사용하게, 학생들이 플립 러닝에 보고 들어와서 교실은 토이 문화를 만드는, 그러한 이 시끄러운 교실을 만드는 것으로, 먼저 앉아서 듣기만 하는 강의는 비디오를 뽑아낼 수도 있고, 이렇게 비디오 촬영을 해보면은 비디오 강의는 실제 강의실보다 많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학생들에게 강의의 모티베이션과 요점을 알려줘서 공부하는 법을 알려주고 학생이 공부해서 가지고 와서 자기의 방식을 서로 토의하는, 학생이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코치가 되는 그러한 새로운 플립 러닝 문화가 만들어지는데 저희 이 M스튜디오가 큰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새로운 기능을 급히 설명드려봤습니다. 많은 내용, 하고 싶은 내용이 많지만 직접 여러분들이 이 M스튜디오를 활용하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되고, 이번부터는 이 M스튜디오를 저희가 하드웨어를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면 소프트웨어로 리싱, 렌탈, 서비스 모델까지 새로 전개시키면서 더 많은 곳에서 부담 없이 사용하면서, 여러분이 비싼 장비를 사면 항상 장비 운영자가 있어야 된다, 고용해야 된다 하는 생각을 떠나서 이 장비를 설치하는 순간 운영자는 다림이, 스마트 PD가 알아서 해드리고 여러분은 사용하시기만 될 수 있다. 만약 운영자가 있는 학교 같은 그 전문 멀티미디어 팀들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더 많은 장치와 교실에 이것을 설치해서 지금에 만드는 프로덕션 코스트를 더 절감하고 더 멋진 강의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마트 렉션은 스마트폰에서 교실에 선생님과 강의를 보는 것이고 선생님과 칠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스마트 클래스 안에는 교실의 학생도 보여지게 하고 또 강의 자료도 나와서 마치 이것을 보는 학생들은 본인이 그 교실에 있는 것처럼 체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름이 만든 iStudio로 아주 전문적인 거, M스튜디오로 여러분이 프로페셔널한 거, 그리고 이 스튜디오를 가지고 누구나 어디서나 하는 강의 문화, 다름에 의해서 지금 많이 개척되고 있다.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전 세계 시장에 이 기술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